옥수수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식품으로 한국에서는 간식으로 인기가 많아요. 맛있는 식품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건강적 이점도 가지고 있죠. 옥수수는 세계 3대 식량 작물 중 하나로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주식으로 사용되고 있고 옥수수는 단순히 식품으로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건강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옥수수는 니놀산,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여름철 간식으로 인기가 많은 옥수수는 수분 함량이 높아 더운 날씨에 수분을 보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찰옥수수, 단옥수수, 초당옥수수 등 다양한 품종이 있으며 각기 다른 맛과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옥수수 수염차와 옥수수는 건강에 유익한 요소로 최근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는 니놀산 성분이 풍부하므로 고혈압 환자나 심장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옥수수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지방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다이어트를 계획 중인 사람들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 장내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배출시켜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트러블 개선에 효과가 있어 피부 건강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시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과 제아장틴 성분이 풍부하여 눈의 피로를 풀어주어 눈 건강에도 효능이 좋습니다. 옥수수는 비타민, 섬유질, 미네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전분이 가득한 채소인데요. 또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체내 염증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옥수수는 7000년 전 재배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미대륙을 발견한 유럽인들로부터 옥수수는 빠르게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으로 전파되었고 여름 간식용으로 인기가 최고인 대학 찰옥수수는 최봉호 박사님이 충남대학교 재직 무렵 국내 재래종 옥수수를 교배시켜 13브릭스의 당도를 가진 맛있는 우수 종자를 육종한 것입니다. 괴산군 장현면이 고향이신 최봉호 박사님이 옥수수 시험 재배를 하였을 때 농민들이 붙여준 이름이 대학 찰옥수수라고 합니다. 옥수수 하면 GMO 유전자 조작을 우려하지만 초당옥수수나 대학 찰옥수수는 학자님들이 육종 개발한 종자입니다. 옥수수는 적혈구 형성에 필요한 필수 미네랄 철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철분은 새로운 혈액세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철분 결핍으로 인한 현기증, 피로감, 호흡곤란 등과 빈혈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옥수수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암의 발병 위험도를 줄여주고 탄수화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옥수수 같은 식품은 우리 몸에 열량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원해지원으로서 탄수화물이 부족해지면 기초체력 저하, 피곤하며 체중 감소 등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옥수수는 칼로리가 100g당 132칼로리로 탄수화물 29.4g, 단백질 3.80g, 지방 1.2g, 나트륨 1mg 등과 필수 아미노산이 거의 없으며 주성분은 몸에 좋은 당질을 70%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로리가 낮으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데도 옥수수는 원푸드 다이어트가 안되는 이유가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나이신과 트리토반 영양소가 부족한 불완전 단백질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이어트 시는 달걀, 육류, 우유 등의 완전 단백질 성분과 함께 섭취하면 부족한 아미노산이 보충되며 일반인들이 건강식으로 옥수수를 먹는 것에는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옥수수 재배 시기는 고려때라는 주장이 있으나 16세기경 중국을 통하여 조선에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1970년대에 미국에서 육성한 품종을 간식용으로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농가에서 처음 재배한 시기는 1970년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품질이 뛰어난 품종인 대학찰옥수수가 개발되어 보급되면서 재배 면적이 감소를 하였고 최근 들어 초등학생이나 젊은 층이 선호하는 단옥수수, 초당옥수수 재배 면적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옥수수는 찌거나 삶으면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 증가하고 비타민 E, 토코페롤도 풍부해지면서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건조를 막아주어 피부 미용에 좋아요. 필수 지방산인 리놀산과 칼륨, 철분, 비타민 B1, B2, 비타민 E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옥수수를 먹을 경우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빼서 먹어주어야 옥수수의 배아 부분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옥수수는 배아 부분에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조금 느리지만 영양 손실이 최소화하는 게 좋으며 옥수수의 겉껍질도 먹기 직전에 벗겨주는 것이 영양 손실이 적어요. 옥수수의 배아에는 필수 지방산인 리놀산을 함유하고 있는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주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고혈압에는 옥수수 수염차를 꾸준히 마시면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혈압을 안정시켜준다고 합니다. 옥수수를 찌기 전에 겉껍질을 벗겨서 옥수수염을 버리지 말고 양파망에 넣어서 건조하였다가 차를 끓여 먹으면 이뇨작용으로 야뇨증, 당뇨병, 급성이염, 신장질환, 부종 등의 효능이 좋아요. 옥수수 수염차도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용을 합니다. 항염증 성분이 들어있어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 관절염, 피부염 등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면역력 증진에도 효과적이에요. 옥수수 수염차는 간 기능을 개선하고 간 해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장 결석 예방과 요로 감염 치료에 유익한 작용으로 비뇨기계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혈압을 조절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평소 낮은 저혈압의 경우에는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을 금하며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붓기를 제거해주며 이뇨작용을 해주는 역할로 칼륨, 나트륨 등과 같은 전해질 성분도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과다하게 드시는 것보다는 몸 상태에 맞게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옥수수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복통, 가스 형성, 복부 팽만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물지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피부 발진, 가려움,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옥수수는 비타민C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삶는 것보다는 찌는 것이 영양분 손실이 적어요. 하지만 찌는 것보다 삶는 것이 옥수수의 단맛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맛을 선호한다면 삶는 방법을 선택하고 영양가를 더 선호한다면 찌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옥수수는 단순한 그 식품 이상으로 건강의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